이런 사탕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완숙 토마토 사탕입니다. 이건 딱 참치 스시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토마토 스시입니다. 2012년쯤 일본은 토마토 열풍이었습니다. 온갖 음식에 토마토를 넣더라고요. 이건 제가 먹어본 토마토 미소. 처음 받아봤을 땐 경악스러웠습니다. 심지어 토마토 솥밥도 있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하겐다즈 재팬은 토마토 아이스크림까지 만들었습니다. 시바사키는 진짜 맛있었을까요? 혹시나 해서 찾아봤습니다. 토마토 라멘도 있는 건 당연했군요. 그래서 나왔나 봅니다. 완숙 토마토 하야시 라이스. 바깥 키친. 뒷면에 써있는 설명을 보면 조리법도 간단하고 재료도 간단합니다. 간단데 어이심. 광고에서도 나오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패키지가 다른 것과 좀 다른 듯하여 확인해보니 요렇게 뜯어서 반만 쓸 거면 남은 반을 보관할 수 있게 만들어놨더군요. 근데 전 다 쓸 겁니다. 준비물은 양파 3개, 얇게 채 썰어둡니다. 약불에 오래 익혀야 하기 때문에 얇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불고기용 소고기. 전에 만든 하야시 라이스 영상에선 용량을 표기해두지 않았는데 이번에 산 건 딱 한 근, 600g입니다. 올리브유를 살짝 두른 팬 위에 양파를 올려주고 빠른 조리를 위해 소금을 조금 넣어줍니다. 약불에 20분 정도 익혀주고 양파가 흐물흐물해지면 소고기를 넣어줍니다. 너무 많이 넣었는지 잘 익지를 않습니다. 핏기가 가실 정도로만 익혀주고 물을 넣어줘야 하는데 내용물이 많아서 솥으로 옮겨줍니다. 물은 2분의 1 사용에 600ml이니 팬에 한번 부어 헹구어 넣어주고 나머지 600ml도 넣어줍니다. 고기에서 나오는 불순물을 적당히 제거해줍니다. 딱히 많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한번 팔팔 끓이고 불을 끈 후 인스턴트 커피를 넣어줍니다. 저도 이 방법은 처음 써보는데 인스턴트 커피를 넣으면 2일 정도 끓인 맛이 난다고 합니다. 얍삽. 저도 처음 까보는 완숙 토마토 하야시의 블록. 뜯으면서 토마토 케찹 냄새가 나진 않을까 하고 궁금했는데 기존의 하야시 블록보다는 좀 붉은색을 보여주네요. 열심히 휘적거리면서 블록을 잘 녹여줍니다. 이쯤에서는 토마토 냄새가 좀 나야 할 텐데 하는데 전혀 나질 않습니다. 이번에 굴소스 한 티스푼을 넣어줬습니다. 데미그라스 대신 넣는다고 생각하고 넣어줄 건데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나와. 굴소스도 잘 풀어주고 이번에 진짜 생크림. 지난번에 생크림이 아니고 휘핑크림 넣었다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진짜 생크림 넣었습니다. 한 바퀴만 휘리릭 돌려서 잘 섞어줍니다. 잘 섞고 맛을 봤는데 와 이건 잠시 후에. 광고를 보면 항상 계란 스크럼블과 함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준비해봤습니다. 어디선가 봤는데 계란에 생크림을 넣으면 폭신폭신해진다고 해서 넣어봤습니다. 적당히 잘 섞어서 달군 팬 위에 올려줍니다. 오므라이스 만들듯 휘적거리고 모아줍니다. 반으로 휘릭 잘 접어주면 끝. 운 좋게 밥이랑 사이즈가 딱 맞았습니다. 올해는 운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운수 대통하시길 정말 기원합니다. 뜨끈한 토마토 향이 나지 않는 완숙 토마토 하야시 소스를 반절 정도 채워주면 케찹 싫어하는데 케찹 맛이 나면 어쩌나 하고 걱정스러웠던 완숙 토마토 하야시 라이스 완성입니다. 바깥 키친? 안녕하세요. 망한 삼촌입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바로 소스부터 먹어봤습니다. 묘한 감칠맛이 확 올라왔습니다. CF의 스크럼블을 괜히 올린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짜 미친 조합입니다. 계란 때문에 맛있나 하고 밥만 비벼서 먹어봤습니다. 저의 깊어진 미간만큼이나 맛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먹어봤습니다. 이건 중간에 멘트를 할 시간이 없더군요. 진짜 맛있습니다. 입과 손이 바쁩니다. 제 뇌의 모든 뉴런들이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2분 8초.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데 이 정도의 맛이 나온 건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한 그릇 더 먹어봅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토마토는 과연 무슨 역할을 한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